돌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돌리는 회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힘줄들을 회전 근개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하다 보면 조금 근육통이 있어야 아 오늘 운동 좀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회전 근개도 손상이 갔다가 다시 아물었다가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힘줄은 그렇게 강화되는 근육이 아닙니다. 힘줄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무거운 거 들다가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오십견을 의심하잖아요. 네. 근데 오십견 못지않게 회전 근개 파열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회전 근개 파열은 어깨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전 근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깨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가장 큽니다. 앞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돌아가고 해서 팔을 우리가 뱅뱅 돌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돌리는 회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힘줄들을 회전 근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전 근개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데 감싸고 있는 회전 근개 일부분이 파열되는 것을 회전 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하다 보면 조금 근육통이 있어야 아 오늘 운동 좀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회전 근개도 손상이 갔다가 다시 아물었다가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가 되는데 근육과 힘줄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근육은 힘줄과 연결이 되어서 뼈에 붙게 됩니다. 근육은 뼈에 붙는 과정에서 힘줄이라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 힘줄이 뼈에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헬스나 웨이트 트레이닝 통해서 근육을 키울 수가 있는데 반복적인 운동을 했을 때는 근섬유의 비대가 일어나면서 근육 조직이 팽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몸짱, 근비대를 통해서 몸을 만들 수 있지만 힘줄은 그렇게 강화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힘줄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힘줄의 섬유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힘줄 조직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이 통증이 근육인지 아니면 뭐 힘줄인지 초기에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몸짱 문화가 좀 변해야 됩니다. 야, 몸짱이라 그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네. 근비대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야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회전 근개는 인대는 아닙니다. 힘줄입니다.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을 운동하다가 다치게 됐을 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서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무릎에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됩니다.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라든지. 하지만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은 네. 인대랑은 다른 근육이 뼈에 와서 붙는 조직이 힘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운동 중에 뚝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힘줄이 점점점 닳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또 주변 조직과 부딪히게 되면서 힘줄에 파열이 생기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힘줄이 끊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각해서 오시는 경우는 별로 네. 없습니다. 증상의 대부분은 통증이긴 하나 통증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 위치의 차이가 있고 운동 범위도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는 운동 범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힘줄 파열이 진행되어 온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힘줄 관절 운동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딱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통증이 그나마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통증이 막 오다가 네. 어제보다 괜찮네? 뭐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되나요? 일단 통증이 조기에 소실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한다면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절은 관절을 구성하는 주변 조직과 관절 안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손상 자극을 받아서 닳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된다면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